뿅. 아, 여기가 여기 먼 김해 상동면에 왔습니다. 여기 성림농장. 아, 작년에 오고 제가 1년 만에 왔습니다. 아, 이게 스프링 센세이션이 예쁘게. 스프링 센세이션은 아, 저는 진짜 그 립이 립이 참 이쁜 품종이에요. 립이 예뻐요. 그래서 아 여기는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농사 하시는 게 쉽지가 않은데 트리쇼도 어머나 여기도 그냥 트리쇼가 얘는 한 5-6년 5-6년이 뭐예요 이거. 이야 참 이런 묵은둥이가 발음이 잘 돼야지. 아 걔도 피티보라예요? 아 얘는 엔젤. 엔젤이 좀 보라색이 좀 광범위하게 있고 피티보라는 점으로 있죠. 엔젤. 엔젤이 이름이 좋아요. 그죠? 천사. 보라색 꽃이 귀하고 예쁘죠. 여기도 이제 카틀리아를 늘리고 있습니다. 아, 얘가 힘에네요, 힘에. 아, 힘에도, 이렇게 꽃, 이쁜데, 이제, 미향이 약간 있다고 그러는데, 향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좀 오래 길러야 되는 것 같아요. 복화씨. 복화씨도 예쁜 꽃입니다. 복화씨도 예쁜 꽃입니다. 얘는 엔젤하고 조금 다른 이제 피티보라는 이 보라색이 조금 덜 들어갔죠? 예, 덜 들어갔습니다. 얘는 자네시. 큰 애들은 이런데 어우 이 뿌리가 붙었어. 달라붙었어. 세력이 좋은 애들은 팔려나가고 세력이 약한 아이들은 아직까지 꽃을 피고 있네요. 얘는 레드돌 같네요. 레드돌이 내년 정도면 올 가을에는 꽃들이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얘가 헤이즐 카틀리아가 미니종들은 대체로 그 향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얘도 이게 엔젤이라고도 그러고 걸프렌드라고 그러기도 하고 라라송이에요? 라라송은 향기가 향기가 없다. 라라송은 얘가 얘가 딴 데서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아니에요? 저 집이 그 동네인데. 아 여기는 이제 무늬종들이 여기 있네요. 엔시크리아가 아이 저기 이렇게 아간데도 꽃이 그죠?
코디게라. 어? 아, 야간데도 꽃이 쫙 폈네요. 에이. 이게 지금 22년 3월 14일 날 벽에서 꺼낸 거니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에이, 그렇게. 이게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대명속곡 단정학입니다. 대명속곡 단정학인데 무늬가 너무 잘 들어왔어요. 예, 무늬가. 그래서 이거를 품종 등록도 하고 그러시려고 이렇게 나름 그러니까 단정하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 뭐냐면은 기존에 있는 백발부들은 돌아가고 신화만 나오니까 이렇게 커도 무늬 부분이 매우 작은데 아 얘네들은 무늬가 바글바글하죠. 얘도 아마 병에서 꺼낸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얘는 배양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김해 상동 지역이라 가지고 상동 금으로 하나 이게 작물에 대해서 이름을 아직 어려 가지고 아직 판매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이름을 뭘로 질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정말 미니 타입의 단정하기 색깔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여기는 김해 성림농원이었습니다. 뿅!